안녕하세요. 남다른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지위를 분할해야 합니다. 이렇게 특수해지면 자원이 부족해서 경쟁이 심해질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자기 직업으로 삼아버리는 생존 전략인 거죠. 공급이 비어있는 틈새 시장, 그러니까 니치 마켓이라고 하죠. 이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서 수요를 창출해내는 경제계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생물들은 지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살아남을 틈새를 찾아냅니다. 자원을 분할해서 서로 먹이 다툼을 피하는 건 한 장소에 머무는 동물들은 물론이고요. 이동하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처에 돋은 서로 다른 풀과 잎에 적응하기도 하지만요. 같은 풀을 먹더라도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서 중복을 피합니다. 얼룩말과 누영양과 톰슨 가젤을 보면요. 이들은 서로 이동하면서도 지위를 분할합니다. 이동이나 분포를 달리하면서 공간을 분할하고요. 또 같은 풀을 먹긴 먹는데 시간을 달리하면서 시기를 분할합니다. 먹는 풀 높이를 달리하면서 제한된 자원을 분할합니다. 얼룩말과 누영양 그리고 톰슨 가젤은요. 풀을 먹는 동물인데요. 모두 같은 풀 종류를 먹습니다. 그런데요. 얼룩말은 풀이 키가 큰 상태에서 먼저 먹고요. 그 다음은 누영양이 중간 높이의 풀을 먹고요. 마지막에 풀이 가장 짧은 상태가 되었을 때는 가젤 영양이 먹습니다. 시간과 높이를 달리하기 때문에 같은 풀을 먹어도 서로 경쟁하며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달라야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요구 조건이 같다면요. 공존은 불가능합니다. 생물들은 남달리 살면서 생존하고 공존합니다. 기린 또 쿠두 임팔라를 보면요. 이들도 같은 나무에서 잎을 먹고 싹을 먹지만 서로 살짝 다르게 먹습니다. 여기에 임팔라 몸집하고 비슷한 다이커 영양이나 또는 이보다 훨씬 몸집이 작은 다이커 영양 종류도 그 낮은 높이의 잎과 싹을 먹는데요. 기린하고 쿠두가 먹는 그 나무에 또 끼어듭니다. 이들은 높이가 다른 잎을 먹으면서 공존합니다. 사실 기린은 나뭇잎과 싹을 먹는 브라우저지만요. 임팔라는 우기에는 대부분 풀을 먹는 그레이저가 되고요. 건기에는 잎을 먹는 또 브라우저로 바뀝니다. 그래서 건기 동안에는 보면 특히 지위가 중복되는 걸 피합니다. 그래서 건기가 되면 지위 분할이 뚜렷합니다. 건기에 이웃들과 다른 소비 패턴을 유지하면서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도 공존할 수 있습니다. 키가 큰 풀은 섬유소는 많지만요. 양분이 적고요. 가젤이 먹는 짧은 키가 되었을 때는 가장 양분 함량이 많은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몸집이 큰 얼룩말은 저질의 키 큰 풀을 먼저 먹고요. 몸집이 작은 가젤 영양은 가장 양질의 짧은 풀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나무에서 기린이 먹는 높은 잎보다 임팔라가 먹는 낮은 높이에 있는 잎이 더 양분이 많은 양질 먹이였습니다. 세렝게티 사바나 초원 그 먹이 분석을 보면요. 몸집이 큰 종은 비례적으로 몸집이 작은 종에 비해서 좀 더 질라진 먹이를 먹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오랫동안 많이 먹는 거죠. 몸집 큰 동물이 저질 먹이를 먹는다는 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몸집이 작은 종들은요, 양질의 먹이를 먹게 되는데요. 몸집이 작은 종일수록 높은 대사율을 보이고요. 그래서 높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작은 몸집의 생물종은 상대적으로 먹이 질이 좋은 먹이를 섭취하게 되는 거죠. 섬유소가 많은 질라진 먹이를 소화시키려면요. 오랫동안 발효시키고 소화하는 길다란 소화관을 몸속에 그 지닐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몸집이 큰 종류는 그게 가능하죠. 근데 몸집이 작은 종보다는 대사 속도가 느려서요. 저질 먹이에도 충분히 견뎌낼 능력이 몸집이 큰 동물들은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몸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집 큰 동물들은
많은 양의 식량을 소비합니다. 그렇다고 몸집이 크다고 질라진 먹이만 먹는 건 아니고요. 가능하면 질 좋은 먹이도 선택합니다. 대신에 작은 유제류들을 보면요. 저질 먹이에 잘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로 어린 잎이나 새싹과 같은 양질의 먹이를 골라 먹게 됩니다. 초식 동물 밀도가 낮고요. 먹이 자원이 풍부할 때는요. 자원에 제한이 없으니까 지위 중복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먹이가 풍부한 우기 때는 서로 그냥 막 같은 먹이를 먹어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초식동물 밀도가 높아지고 자원이 부족해지면 지위 분할이 뚜렷해집니다. 건기에 자원이 부족해지면 점점 더 자신만의 지위에서 먹이를, 그 특수한 먹이를 먹습니다. 지위를 분할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건 자원이 부족해서 경쟁이 심해질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생존 전략의 특수성을 유지하면 환경이 무너지지 않는 한 살아남습니다.